안녕하세요, 유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언박싱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갑을 하나 구매를 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언박싱 해보면서 지갑을 산 얘기랑 제가 지갑을 살 때 고려하는 점들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본품 지갑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지갑의 자세한 제품 모델명이랑 가격 같은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남겨놓을게요. 따르릉. 저는 이렇게 심플한 블랙 컬러의 반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안에 내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1단, 2단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반지갑 형태고 가운데 한 번에 슬롯이 더 추가되어 있어서 더 많은 양의 카드를 넣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지갑을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지갑을 잘 사용을 하던 게 있었어요. 제 영상에도 몇 번 비춰졌는데 JSTINA라는 브랜드의 이 지갑을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갑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 20살 성인 됐을 때 선물로 사주신 지갑이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새로운 지갑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지갑이 없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몇 달간의 상황 동안 제 동생이 이 지갑 자기 거를 빌려줬었어요. 정말 착한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 거 지갑을 몇 달 빌려 쓰다가 동생도 자기 지갑을 써야 되니까 얼른 저 제 거를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지갑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지갑을 구매를 한 이유 겸 제가 지갑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갑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첫 번째 조건은 지폐가 수납이 되는 반지갑이어야 되고요.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지폐를 넣는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뭐 종이로 된 것들을 넣을 경우가 많아서 지폐 보관함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동전 슬롯이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여성용 지갑에 동전 포켓이 없는 제품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갑을 구매를 할 때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많이 탈락을 하거든요. 제 동생 지갑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지갑 안쪽에 이렇게 동전 포켓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끝에 아니면은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지퍼가 있어가지고 동전을 수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동전 포켓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동전이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카드를 많이 쓰기도 하고 지폐 보관하면은 지폐뿐만 아니라 뭐 여러 영수증이나 뭐 다른 서류들 같은 거를 긴급하게 넣을 때가 있어서 저는 자주 애용을 하지만 동전 포켓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동전을 넣게 되면은 이 지갑이 굉장히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랑 같이 들고 다녔을 때 이 지갑의 높이라고 할까요? 그 뚱뚱해지는 볼록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저는 별로여서 동전 포켓이 없는 것들만 골라서 구매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전에 사용했던 그 JSTINA 제품도 그랬고 이번에 구매한 이 제품도 동일하게 동전 포켓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막상 여러 매장을 가고 여러 백화점을 갔었는데 동전 포켓이 없는 제품은 잘 없더라고요. 카드 지갑 아니고 이런 반지갑류는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취향이 같으시다면은 이 메트로시티 이 제품도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스크래치에 강한 타입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생 지갑 같이 사피아노 가죽처럼 스크래치에 강한 가죽을 선호해요. 아무래도 지갑은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지갑은 가죽이 많이 좀 부드럽다? 그래서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똑딱이 열거나 닫을 때도 가죽이 그렇게 튼튼하다라는 느낌은 잘 아니고 부드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 지갑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 지갑은 이렇게 가운데에 한 장의 슬롯이 더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카드를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더 실용적인 구조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용 후기 같은 것도 영상 자막이나 아니면 댓글에 추가적으로 더 남겨놓도록 할게요. 제품 정보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더보기란에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 20대 두 번째 새로운 지갑 구매 언박싱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